오늘은 이제 고승학 치기법에 이제 공부를 할 거예요. 치기법 뭔가 하면은 어디 갔을 때 내가 언제 어느 방향으로 가면은 내가 기운을 많이 얻느냐. 그게 우리가 이제 흔히 시간과 공간, 공간은 이제 장소를 얘기하겠죠. 장소, 시간은 언제 때를 얘기하는 거고 어느 때 어느 장소에 가면은 내가 기운을 제일 많이 얻을 건가 이건데. 근데 이제 우리가 평상시 살면서 보면은 어떤 데 가니까 내가 편안하고 좋더라 이런 게 있을 거예요. 그러고 또 똑같은 장소에 언제는 또 갔는데 그때는 너무 좋았는데 너무 좋아가지고 다시 한번 찾아갔는데 그때는 또 별로였다 이런 것도 있고. 그 저도 이제 살면서 아쉬운 게 언젠가 하면은 89년도인가요? 제가 저 온양을 안간 적이 있어요. 온양 갔는데 그때 제가 뭘 했는가 하면 단학. 단학을 이제 한참 열심히 할 텐데, 온양에서 거리를 가는데 막 기운이 막 손바닥 장시운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 제가 이 공부를 하면서, 와, 그때 때와 장소를 좀 정확하게 적어 놓을 걸, 이제 그 생각이 들고요. 또한 번은 당진을 갔는데, 당진에 이제 잘 아시는 분 상을 당해가지고 상 이제 도와주러 갔는데, 그날 밤 자고, 다음 아침에, 이때까지 살면서 이제 그런 경험이 잘 없는데, 뭔가 하초가 한 2시간 동안 하초가 빤딱하게 있는 거예요. 이게 웬일이야? 막그 어느 시간 지나면은 이래 뭐 사그러지는데 신기하대가지고 나중에 물어봤어요. 도대체 어떤 땅입니까? 이 기프트가 있거나 옛날에 결터였다. 그 얘기를, 야, 그런가. 그래, 제가 아쉬운 거는 그때 그 시간을 갖다가 좀 정확하게 만약에 이런 이제 제가 이 공부를 해보니까 그러고 이제 옛날 생각이 나가지고 한몇년 후에 온양을 갔는데 그 옛날 기억을 더듬어가지고 그 지역 갔는데 못 느끼겠더라고요. 야, 그래서 때가 있고 공간 같은 공간에서도 아, 때가 있고 다르구나. 예를 들어 우리가 그 비가 올 듯이 심한 날도 있고 확 개인 날도 있고 이 가을 바람이 살살 불고 좋은 날도 있을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어디 갔을 때 그러면 꼭 시간과 그 다음에 장소를 딱 기록해 놨다가 그러면은 또 응용을 할수 있고 그 다음에 이 공부를 배우시고 또 응용을 하시라. 상식적인 걸 갖다가 많이 생각을 하시면은 도움이 된다. 이제 그거 말씀드리고. 이게 이제 시간과 공간을 갖다 맞추는 우리 구성학에서는 이제 우리가 연반, 월반, 일반, 시반 있잖아요. 이 숫자를 갖다가 4개 딱 맞춰주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사원일치라는데 사원. 4개를 맞춰주는 건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시간 공간인데 좋은 시간, 좋은 장소 간다. 이제 그런 의미를 가지고 그러면 좋은 시간, 좋은 장소인데 어느 방향으로 갈 거야? 언제 갈 거야? 이게 나오잖아요. 자, 그걸 갖다가 우리 찾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자, 이제 이 구성판을 그리는데 올해 그러니까 사원일치 4개가 일치되는 거는 이거는 원은 어떤 원자예요? 어떤 원? 우리가 주역의 원형 이정할 때 어떤 원? 그러니까 4개 어뜸되는 걸 갖다가 맞춘다. 그럼 올해가 숫자가 예를 들어 가지고 2019년 기해년 그렇다면은 연명성이 뭐가 되죠? 8, 8에 되죠? 그러면은 여기 이제 8 기해 이래 가지고 8, 8, 8, 8 4개를 맞추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 월까지는 연월은 옛날에 제가 그랬죠? 인사 신에는 8, 5, 2에 해당된다 하고 년하고 월은 그러면은 요 8이 들어간 숫자가 인월, 사월, 신월, 해월 중에 하나가 나오겠죠. 요 8이 나오는 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손가락으로도 하고 하는데 지금 우리가 이진사에는 월이 해봅시다. 월명성 뽑을 때 이진사에는 9, 6, 3, 3에서 월 숫자를 빼준다 그랬죠? 그러면은 인은 1이죠? 1이니까 3에서 1 빼면 2가 되죠? 하면서 1 빼면 2가 되고. 그러니까 2가 숫자가 안 맞죠? 그 다음에 사는 인묘진사, 사는 4가 되죠? 그러면 3에서 4를 못 빼니까 요 9를 내가 12에서 4를 빼면은 8이 되네. 그죠? 그러면 여기 8. 신월. 아, 4월.
그 이제 이렇게 우리가 이제 공부할 때는 이렇게 이렇게 하나하나 해 나가는데 또 이런 또그 우리 그저 구성 달력도 많이 복잡하니까 여러분 폰을 갖다가 여세요. 폰 여셔가지고 지금 혹시 도사폰 있으면 도사폰이 잘 나와 있더라고요. 도사폰 딱 누르셔가지고 그 구성폭을 눌러보세요. 그리고 현재 시각 구성점사 있죠, 제로에. 현재 구성점사를 누르시면은 자, 기해년 해가지고 그 중간에 8이 딱 나오죠. 그 다음에 월은 지금 갑술이니까 3이 돼가 있는데 구성포국 글자 밑에 년월 있죠. 년월을 누르시면은 기해년 갑술 해가지고 2개씩 들어있죠. 이게 60세까지의 그 운세를 적어놓은 거예요. 옆에 숫자 나오죠. 사운일체를 이제 8888 찾아야 되거든요. 8을 내게 되는 이제 년은 됐고 월은 4월이고 또 일, 시를 다 찾아야 되니까 그러면은 여기서 밑에 보면은 전월 있죠. 전월 제일 아래 보면은 점시변경과 전월이죠. 전월을 한번 눌러보세요. 전월을 계속 누르시면은 기사월이라고 나오죠. 아, 뭐예요? 4월 맞죠? 기사월. 이제 기사월. 시지로 하니까 기사월이 나왔고 그다음에 월일 있죠. 88 기사월 갑진일이 나올 거예요. 갑진일. 여기가 갑진. 근데 일은 우리가 구성에 보면은 한 달은 30일이잖아요. 일은 한 3개 정도가 나와요. 팔이. 개축일이 하나 나오지. 개축일. 갑진일. 개축일로 또 팔이 나올 때가 또 눌러보세요. 임술일이 나올 거예요, 또. 우리가 날짜가 그 내가 근무하는 날못 가는 날 치기. 길을 받을 못 가는 날도 있을 거고, 아, 주말이 돼가지고 내가 가기 좋은 날도 있을 거고, 뭐 여러 가지, 그래서 날짜는 여러 가지 요걸 응용을 하시면 됩니다. 아, 이긴 날이 예를 들어가지고 뭐 일요일이다. 이러면 아, 나 이날 갈수 있다. 치기 받으러. 그래서 이제 요렇게 하고, 그 다음에 그 지금 현재 임수일 돼가 있죠. 그대로. 그러면은 요걸 임수로 일단 한번 해봅시다. 요걸 갑진하지 말고. 임술. 갑진시. 그래서 이게 이제 사운 일체가 됐어요. 기해년, 기사시, 기사월, 임술일, 갑진시 이렇게 8개 똑같은 걸 찾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걸 갖다가 8, 여기 이제 9가 오겠죠. 9, 9, 9, 9. 그 다음에 여기 올라가가지고 1, 1, 1, 1. 그 다음에 여기로 와가지고 2, 2, 2, 2. 그 다음에 여기로 오면은 3, 3, 3, 3. 그 다음에 4, 4, 4, 4. 여기가 5, 5, 5, 5. 그 다음에 6, 6, 6, 6. 그 다음에 여기가 7, 7, 7, 7. 7, 8, 9, 1, 2, 3, 4, 5, 6, 7. 아, 잘 됐구나. 해가지고 여기서 5가 여기 있으니까 여기가 암이 되겠죠. 전부 암. 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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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 그 다음에 이제 파를 찾는 거예요. 파사를. 해하고 충되는 게 사해충이죠. 여기가 파살. 그 다음에 사하고 충되는 게 사해충이니까 여기가 파살. 그 다음에 술하고 충되는 게 진술충이죠. 여기가 진사니까 여기가 파살. 그 다음에 또 진술충이니까 술이 여기죠. 여기 파살. 그러면은 이제 올해 이 올해 4개, 4개가 일치됐는데, 아, 못 가야 되는 방향이 있고, 못 가야 되는 방향이 있어요. 가야 되는 방향은 어디냐? 자, 파가 있으면 안 되겠지, 안 파. 그러면 동북쪽, 이게 동쪽이고, 이게 서쪽, 남쪽, 북쪽. 그럼 이 방향은 X, 못 가고, 이 방향도 파파가 두 개가 못 가고, 이 방향도 두 개가 파파인 거. 왕들도 좀, 그러면 갈수 있는 방향이 여기 네 방향을 알수 있잖아요. 여기서 야 이런 뭐예요? 이런 비밀스러운 거 어떤 만약에 그 애인하고 여기 유흥자리고 쾌락자리잖아요. 애인하고 어떤 성사를 바란다 이러면 여기로 가면 되겠죠. 자기 원하는 어떤 그런 거. 그다음에 3은 뭐예요? 새로운 발전이고 기회고 또 강, 그러니까 궁이 또 무슨 궁이에요? 화궁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어떤 사업 발전에 새로 개업을 내가 하는데 기운을 받으러 한다면 이 방향으로 가면 되겠죠. 그 다음에 6은 뭐예요? 고급스러운 일, 어떤 큰 일을 시작한다라면
이 방향으로 가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 어두운 자리인데 교재고 무역이니까 내가 예를 들어가지고 뭐 우리가 이런 공부를 하니까 철학관 개업을 하겠다면 그래고 하니까 내가 철학관 개업이다면 요 방 가면 되겠죠. 이렇게 가면 되는데 자기 본명성 자리. 자기가 내가 본명성이 1이다 그러면 본명설은 방향에서 방향에서는 본명사리를 가지고 자기 1 같은 1방향을 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1방향하고 또 본명적사리가 반대 방향 이 방향은 피해주는 게 좋고요. 요 방향, 요 방향을 택하면 됩니다. 이제 그렇게 이제 그 이용을 하는 게 사원일치인데 여기서 이왕이면은 여기가 금자리죠, 그죠? 수죠. 금생수, 좋죠? 또 여기다 삼, 삼이야. 아, 여기가 화자리인데 삼, 목이잖아요. 삼백 목성. 그러니까 목행화가 되죠. 그러니까 상행이 잘 되잖아요. 그 다음에 육은 금인데 금극 목이죠. 여기는 조금 생각에는 조금 안 좋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걸 감안을 해가지고 내가 개업을 한다. 뭐 예를 들어 내가 자기 생산하고 싶다. 여기는 임신도 되잖아요, 그죠? 임신도 되고 하니까 이런 임신도 돼요. 임신 자식도 되고 그러니까 결혼을 했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애가 잘 안 들어선다. 그럼 이 방향으로 이제 그거 목적 그 목적에 따라 가지고 그걸 움직이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이용을 하는 거예요.